돈트랄라 피터팬 퍼즐랜. 오늘의 이야기는 I am Pteranodon.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익룡. 큰 볕과 부리가 눈에 띄는 이 익룡은 누구인지 맞춰볼까? 맞아! 오늘의 주인공은 프테라노돈이야! 프테라노돈은 커다란 날개로 하늘 여기저기를 날아다닐 수 있었어. 프테라노돈은 주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는데 문득 어떤 물고기가 제일 맛있는지 궁금해졌어. 아, 알지! 나도 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간식은 뭘지 상상하며 지낸다고. 여행을 떠난 프테라노돈은 한 섬에 도착해 물고기를 잡아먹어봤어. 평소에 먹던 거랑 비슷한걸? 좀 더 멀리 가봐야겠다. 프테라노돈은 숲을 지나 강에 도착해 물고기를 잡아먹어봤어. 평소에 먹던 거랑 다르긴 한데 그렇게 맛있진 않은걸? 프테라노돈은 산 위로 날아 호수에 도착했어. 그런데 호수에는 한 늙은 프테라노돈이 먼저 앉아있었어. 안녕하세요. 여기 물고기가 맛있나요? 아, 맛있는 물고기를 찾고 있니? 뭔가 산신령처럼 보이는걸. 네, 맛있는 물고기가 있는 곳을 알고 있나요? 허허허허. 나에게 물고기 100마리를 낚아 가져다 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물고기를 주마. 단 100개를 가져다 줄 동안 너는 하나도 먹으면 안 돼. 100마리? 100마리를 언제 다 잡아? 100마리 잡다 굶어 죽겠다. 하지만
맛있는 물고기가 꼭 먹어보고 싶었던 프테라노도는 받아들였어. 100마리요? 알겠습니다! 프테라노도는 바다에서, 강에서, 호수에서 물고기들을 잡기 시작했어. 영차! 영차! 아, 배고파. 나도 먹고 싶다. 한 마리만 먹어볼까? 아니야! 참아야지! 그래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물고기를 맛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럼 퍼즐을 풀어서 물고기를 잡아볼까? 잘했어! 그리고 100마리를 모아 늙은 프테라노돈에게 가져다 주었어. 아이고! 아이고, 맛있다. 약속대로 100마리를 잡아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물고기 주세요. 그렇게 말하자 늙은 프테라노돈은 물고기를 하나 건넸어. 이게 바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물고기! 그 물고기는 프테라노돈이 이제까지 먹은 물고기 중에 제일 맛있었어! 이 물고기는 어디서 잡은 물고기인가요? 사실 그 물고기는 네가 낚아온 물고기 중에 하나야. 예? 힘들게 노력한 만큼 물고기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게 없지. 노력의 결과물은 언제나 더 맛있게 느껴지기 마련이거든. 어때? 맛있었지? 뭔가 속은 기분이지만 제일 맛있었다니 다행인걸? 그럼 마지막으로 퍼즐을 하나 더 풀어볼까? 대단해! 그래서 돈츠는 이제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간식은 뭐였어? 난 남의 간식을 뺏어 먹을 때가 제일 맛있더라. 뭐? 그래서 내 걸 자꾸 먹는 거야? 앞으로는 그냥 양보해 줄 테니까 내 거 몰래 먹지 마. 됐어. 돈츠가 양보하는 건 그 맛이 안 난다고. 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볼까?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봐. Fly 날다 Sky 하늘 Ocean 바다 Island 섬 Mountain 산 River 강 Forest 숲 Lake 호수. 잘했어!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